안녕하세요.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은 스마일러에 있는 물고기 친구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요 밑에 어항에 보시면 네, 이 검은색 물고기 혼자 있는 이 친구가요. 오스카라고 하는 물고기고요. 그 다음 길쭉길쭉 이 친구들이 좀 동그란 친구가 있고 길쭉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. 자세히 한번 보세요.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, 등 지느러미, 배 지느러미가 분홍색, 주황색을 띠는 친구가 실버 바브이고요. 동글동글 생겼는, 똑같은 은빛에 동글동글 생겼지만 밑에 배 지느러미에만 분홍빛이 도는, 주황빛이 도는 저 친구가 메티니스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.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시크릿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요. 뭐 카당코, 오렌지, 뭐 여러 종류의 블루 종류별로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메인이신 이 친구, 네, 자이언트 구라미예요. 구라미 친구도 살고 있고요. 그 다음 저 뒤에 보면 요 친구들은 비에자 아르젠티아라고 해요. 비에자과가 아니라고는 하던데 아르젠티아라고 하는 물고기도 있고요.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늑대거북이가 있습니다. 아유, 잘생겼어요. 옆으로 가면 이 어항은 온통 오렌지 맛이죠. 이 친구들은 혈액무라고 하는 친구고요. 혈액무도요, 킹콩 혈액무가 있고 일반 혈액무가 있는데요. 이 친구들 얼굴을 잘 보시면 등에서 얼굴로 이어지는 부분이 움푹 패여 있어요. 잘 안 보이시죠? 옆모습, 요 친구 잘 보이시죠?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냥 일반 혈액무이고요. 이 친구들은 얼굴에서부터 등 지느러미까지 움푹 패인 것보다요, 주름이 있어요. 킹콩처럼.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실제로 보셔야지 이게 구분이 돼요. 그래서 다음에 스마일러에 오시면 보시면서 아하, 이 친구가 킹콩이구나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돼요. 얼굴 위에 눈과 눈 사이 조금 위에 보면 주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킹콩 혈액무라고 해요. 그래서 일반 혈액무보다는 엄청 많이 크는 친구고요. 한 30cm 이상도 클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. 이렇게 일반 혈액무와 킹콩 혈액무도 봤고요. 여기에는 또 다른 친구, 쇠베름 친구들도 살고 있어요. 요 위에 보이시죠? 이 친구가 쇠베름이고요. 쇠베름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그린 쇠베름, 또 일반 쇠베름, 레드 솔드 쇠베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골드 레드 스핀. 이름도 어렵죠? 요렇게 다양한 쇠베름 친구들이 있어요. 그 다음 옆에 어항으로 가면 네, 금붕어과 친구들이 있는데요. 난쭈, 강호금, 흑난쭈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에요. 네, 이렇게 살고 있는 어항이 있고요. 자, 이쪽에는 치어 친구들인데요. 이쪽에는 비에자 중에서 마큘리카우다라고 하는 치어들이에요. 그 다음 밑에는 하트웨기라고 하는 치어들인데요. 아직 1cm 전후 친구들이라 아주 작아요. 하트웨기하고 이 비에자 친구는요, 저희가 직접 치어를 지금 받아서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.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친구는 빨간 눈에, 네, 살색, 약간 그래도 빨간 눈이고 지느러미도 약간 주황주황 빨강빨강한 친구, 이 친구들은 고도비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.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네온테트라 있고요. 그 다음에 네온테트라 말고 검은색 친구들 있죠? 여기 이 친구들. 이 친구들은요, 트로페우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. 트로페우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그 다음 옆으로 넘어오면 프론토사. 프론토사도 종류가 많은데 이 친구는 브론디라고 하고요.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
검은색, 하얀색 점박이가 보이시죠? 저 친구는 저기 해수어처럼 생겼는데 열대어예요. 드보이시라고 하는 물고기이고요. 꼬리에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친구들 있죠? 저 친구들은 키티 테트라라고 해요. 그 다음 여기 벽면에 붙어 다니는 이 친구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청소부 역할을 하는 비파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. 전기뱀장어처럼 또 생겼고요. 꼭 길쭉길쭉 장어처럼 또 생긴 이 물고기는요. 페어라고 하는 고대어로 알려진 친구예요. 네, 이 친구가 페어 물고기입니다. 정말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조용조용히 먹이 사냥을 하는 친구고요. 주로 생먹이를 먹는 친구예요. 그 다음 여기에는요, 저희 이제 모든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피예요. 색깔이 화려하기로 유명하죠? 이 친구들은 세븐칼라 구피입니다. 아주 반짝반짝 화려한 색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수컷이고요. 뿌리 지느러미에만 약간의 색이 있는 이 친구들이 암컷이에요. 그 다음 이쪽 어항에는요, 수마트라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. 수마트라 새로, 검정색 새로 줄이 있는 친구들이 수마트라라고 하고요. 거기에서 이제 색깔이 조금 변형되면 골든 수마트라, 뭐 그린 수마트라 이렇게 있어요. 그 다음 검정색 가로선이 있는 길쭉한 이 물고기는요, 네, 로즈라인 샤크라고 합니다. 여기에는 뭐 또 리들레이도 있고요.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. 합사가 가능한 물고기들이에요. 이쪽 어항에는요, 색깔이 아주 예쁜 블루 아카라라고 하는 물고기고요. 바닥에 보시면 저 통 속에 숨어있는, 은신처에 숨어있는 꽁매기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. 저 친구는 시노돈티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. 정말 종류가 많이 있죠? 게오파거스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. 약간 얼굴이 좀 투박하게 생겼어요. 여기에는 인디언 라이프, 요 친구가 인디언 라이프이고요. 다 크면 한 5-60cm까지 더 크는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크는 친구고요. 그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오스카, 알비노 오스카 요런 친구들, 그 다음에 가이양이라는 물고기들이 같이 살고 있는 대형어 어항이에요. 다 크면, 대형어가 지금 현재는 아기들이지만 다 크면 대형어가 되는 친구들이고요. 여기에 보시면 여기 친구들은 컴프리 골드헤드, 그 다음 트로페우스 뱀바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. 여기에도 좀 아기자기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요. 블루볼 라미네지, 골든볼 라미네지, 그 다음 바닥에 보시면 앵추이라고 하는 물고기도 살고 있습니다. 자, 이쪽 어항에도 아주 귀여운 풍선 같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. 네, 진주린이라고 하는 금붕어과 친구들이죠. 진주린. 그 다음 이쪽은 몰리. 이런 열대어들이 있고요. 여기 보면 블루블루한 아이스블루도 있고요. 이 친구들은 브리샤르디라고 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. 지느러미가 되게 특이한, 꼬리 지느러미가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에요. 여기 어항에는 시크릿과들인데요. 레드주얼이라고 하는 물고기, 그 다음에 뭐 카당코, 오비피코, 여기에 뭐 다람쥐, 오렌지, 네, 바나나, 뭐 이런 시크릿 친구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어항이에요. 자, 이쪽에는, 네, 꼬리 보시면 블랙이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하프 블랙 구피입니다. 색깔이 화려한 친구가
블랙이 좀 많이 나오는 친구가 수컷일 거고요. 꼬리 지느러미에만 블랙이 있는 친구들이 암컷이에요. 여기 지금까지는 작은 수조에 있는 작은 아이들, 그러니까 좀 어린 물고기들을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. 짜잔, 이쪽에 보시면 네, 잉어 먹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잉어 친구들도 있고요. 우르르르르 몰려오죠? 먹이 체험하는지 알고 이렇게 몰려온답니다. 이제 좀 큰 어항들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에는 프론토사 중에서도 네, 모바 친구들과 비에자 친구 중에서도요. 네, 블랙벨트라고 하는 친구. 그 다음에 하트웨기. 그 다음에 신스필름, 마큘리카우다, 브레이돌이, 옥토파시아퓸, 이런 비에자 친구들과 네, 프론 친구가 살고 있고요. 자, 이쪽에는 스마일러에서 가장 제가 이뻐하는 홍룡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. 아우, 어항 청소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네요. 그 다음 밑에 인디언 라이프가 있네요. 그 다음 여기에는 스포티드 갓피쉬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. 요 밑에는 네, 늑대 거북이가 살고 있어요. 아주 큰 늑대 거북이, 한 3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다음은 엔젤 친구들과 디스커스가 살고 있는 어항이에요. 그 옆에는 네, 프론 친구와 아이스 블루라고 하는 시크릿가 친구들이 네, 물이 지어 살고 있는 어항입니다.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. 이 다양한 물고기를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.